와, 진짜. 이, 보이십니까, 이거? 아하! 아이스윈드 데일 이어서 가야죠. 제가 다섯 명의 캐릭터를 만들었고요. 게임의 시작을 어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위로 보시면은 이스트헤이븐이라는 어촌에서 시작을 했고요. 쿨다라는 마을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쿨다에 가서 쿨다를 위협하는 악당들을 찾았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찾아서 이 돈의 심원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악당들을 해치우고 쿨다를 구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자, 맵 전체를 다 돌았습니다. 아, 맵이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네요.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건물이 되게 잘 만들어져 있죠? 지금까지 했던 맵 중에 가장 이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뭐 몬스터는 여태까지 나왔던 몬스터를 나왔습니다. 뭐 거인이라던가 예티라던가 뭐 눈트롤 뭐 이런 몬스터들이 나왔고요. 맵은 박물관 지하, 박물관 입구, 박물관 두 개랑 무너질 듯한 다리가 있는데 다리는 눌러봤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이곳으로 가는 것 같죠? 여기는 갈수 있나? 이런 데는 못 가나요? 다리 밑으로 뭐 들어가는 데 없고 사람들 시체가 좀 있습니다. 그럼 박물관 지하층 입구로 들어가겠습니다. 뭐죠? 아, 이렇게 돼 있구나. 노예, 노예, 노예.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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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예. 소트. 얘는 이름 있네. 여기는 드워프들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라고 합니다. 이 소트라는 NPC는 여기를 연구하고 있었다고 해요. 자, 올라가 보죠. 괜히 왔다. 이거 맞나? 당신들 지도자를 만나러 왔어. 아, 얘네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지배하고 있었고요. 밖에 있는 인간의 시체들은 얘네랑 이제 얘네 부하인 트롤들이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트롤들은 제가 죽였는데 얘기를 하니까 뭐 얘네가 사과를 하네요, 오히려. 멍청해서 우리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트롤들이. 그래서 어떻게 인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줄 건지 아니면은 우리랑 싸울 건지 선택을 하라는데 인간들을 죽이겠습니다. 얘네보다 약해 보이니까. 자, 이렇게 이 셀러맨더들이 있는 맵부터 돌았습니다. 제가 올라온 곳이 이곳이었고요. 이 용의 이빨 빙하로가 나가시면은 아까 있던데 바뀌죠. 여기서 들어가서 올라갔던 거고요. 밖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온도제어실이 있는데요. 이건 아직까지 모르겠고요. 이쪽에 인간 NPC가 있더라고요. 한번 대화를 걸어보겠습니다. 자, 이쪽이죠.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 베라라고 NPC가 있습니다. 아, 이 베라라는 NPC는 그냥 여기 숨어 있는 거래요. 일단 우리 인간의 지도자를 쓰러뜨리러 가죠. 여기 쪽지가 있네요. 캐리시에게 보내는 편지. 아, 제가 저번화에서 배지를 모았는데 그 배지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주인에게서 빼앗아서. 이 가레스가 여기 대장인가 보죠. 아까 그 베라라는 NPC가 있었죠. 그 녀석이 인간들의 리더고요. 셀러맨더들이 이곳으로 못온 이유는 여기가 더워서 못 온다고 합니다. 잘 가. 1400 경험치. 아이템이다. 보호의 아뮬렛. 가죽 커버 플러스 2. 대거 플러스 2 나왔습니다. 베라라는 이름의 여자를 쓰러뜨렸습니다. 8만 경험치. 너무 좋아. 다른 일도 필요합니까? 아, 노예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셀러맨더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런, 쓸데없는 저항을 할까. 저런. 저 명성 바닥을 깁니다. 제일 낮아요. 제가 노예를 다 죽였습니다.
경치 짱 많이 준다. 즐거웠다, 안녕. 아, 원래 이제 노예들 때문에 노예들이 도망갈까봐 나가는 열쇠를 안 주는데 제가 노예를 처리해줬으니까 절 믿고 준대요. 이렇게 이종족과도, 아, 6만 경험치. 얘기하면 잘 통한다는 점.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판타지스러운 스토리. 더그 마른의 열쇠. 근데 쟤뭐 줄까요, 아이템? 궁금하지만 살려주겠습니다. 나보다 세 보이니까. 아, 여기 길이 있군요. 아, 어떻게 여기만 싹안 봤대요? 갑시다. 열쇠가 필요했던 건가? 아, 여기 문 같은 게 있겠죠? 아, 있네, 있네. 아, 이렇게 있습니다. 쿨다하로 가는 길 최하층으로, 아, 돌아갈 수가 있네요. 일단은 최하층으로 먼저 내려가 보죠. 아, 여기구나. 아, 이렇게 쇼컷이네. 마법을 사러 왔는데 딱히 필요한 마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성이 1로 변해서 가격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명성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거 살수 있는 게 없겠네요, 이 정도면. 사실 5만원으로 살수 있는 게 원래 없었는데. 뭐 판매 딱히 안 해도 되겠죠? 자, 돈 내시면 하층부로 이동합니다. 챕터 6? 우리는 돈 내시면 하층부로 향했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여긴 또 더워 보이네요. 뭐야? 이 녀석은 원래 팔라딘이었는데 지금 괴물이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죽으시고요. 죽은 건가요? 상태가 좀 이상한데요? 얘도 불사신인가 봅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변했습니다. 쓰러져서. 왜 이렇게 적이 많죠? 뭐야 얘는. 자, 이렇게 맵다 돌았습니다. 되게 갈 데가 많아요. 보석 세공사의 집, 비밀톡 여기 들어온 데죠. 이쪽은 오히려 텅 비어 있고요. 이쪽은 이제 감시탑. 여기는 하충부 돈의 강산. 그리고 여기도 뭐 들어간 데가 있었습니다. 뭐다 들어가 봐야겠죠. 나오는 몬스터는 셀러맨더 같이 뭔가 불에 강할 것 같은 몬스터랑 강한 언데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팅은 언데드에 강한 세팅으로 바꿔놨습니다. 여긴가? 세공자? 세공사의 집. 들어가죠. 뭐, 해주는 건 없고, 마르케스라는 녀석이 저 조그만 종족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도 뭐 아무것도 안 뜨네요? 니가 왜 여깄어? 눈먼 미노타우루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움바헐크, 잠깐만. 아. 자, 이곳의 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건물이 문이 닫혀 있어서 넘어갈 수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들어가는 곳은 이제 마르케스의 궁전으로 가는 곳과 이쪽이 뚫려 있네요. 몬스터는 상태 이상을 거는 움버헐크랑 눈먼 미노타우로스만 잔뜩 나왔습니다. 일단 내려가 봐야겠죠? 마르케스 궁전으로. 들어가 줄래요? 아, 너무 싫어. 아, 맵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타락한 신전으로 갈 수가 있군요. 대화도 되나, 얘네랑? 마르케스의 조각상을 만들고 있대요. 마르케스의 조각상 초상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맵은 돈의 강산으로 가는 길, 타락한 신전으로 가는 길, 그리고 여기도 가는 데가 있습니다. 가보죠. 그만! 그만 나와, 너. 아, 진짜. 양심이 없어요. 와, 온천지 맵이 엄청 깁니다. 여기 3층까지 있고요. NPC가 굉장히 많아요. 방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뭐야, 얘는.
오, 장비를 많이 주네요. 피의 입욕. 와. 이렇게 입을 수 있군요. 기존에 낀 것보다 더 좋습니다. 엄청난 방어력. 오, 튼튼튼튼. 플러스 4짜리 망치가 나왔네요. 플러스 1짜리 롱소드. 별로 좋은 거 없습니다. 플러스 4짜리 망치는 쓸 캐릭터가 없죠? 저 도적 죽겠어요. 진짜 죽겠다. 어우, 살았다. 아이템 빵빵하게 줍니다. 힘 19로 올려주는 요대가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요대네요. 근데 낄수 있는 게힘 19인 오크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 외에는 뭐 대형방패 일반이죠. 진짜 좋은 요대인데 써도 의미가 없는 캐릭터만 있어요. 이거 좀 아쉽네요. 불안하다. 자, 마법사의 눈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이쪽에는 근질 지겨운 이 녀석이 있고요. 마르케스가 여기 있습니다. 버프 걸고 가서 해치우겠습니다. 나는 호드라고 하지. 너는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혼내줘! 법사가 선봉. 겁나 약해, 뭐야. 뭐야! 뒤에서 뭐 잔뜩 나오긴 했는데, 아이템이 될 뿐이죠? 자, 전부 감정을 했습니다. 우선 소형 방패 플러스 원, 쓸모없는 거죠. 징박힌 갑주, 필요 없죠. 혹시, 이거 입으면 좀 세지나? 그런 거 없고요. 기존에 끼고 있던 거고요. 아예 못 끼는 건틀렛인가? 아무도 못 끼네요. 방어도랑 내성굴림 올려주고 힘까지 올려줍니다. 굉장히 좋은 건데 못 낍니다. 이거는 블랙 드래곤의 비늘 갑옷. 너무 뜬금없이 드래곤의 비늘 갑옷이 나왔습니다. 산저항 붙어 있고요. 좋습니다. 드루이드는 근접으로 싸우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셀러맨더의 혀라는 게 나왔습니다. 대거네요. 플러스 3짜리에 내성굴림이 붙어있는. 이거 껴주죠. 기존에 끼고 있던 거는 플러스 3짜리 메이지 대거. 들어가. 와키자시, 발리언트 공격 횟수 올려주는 거고요. 고르곤의 반지, 사용자는 돌로 변한다. 그리고 중요한 배지가 나왔습니다. 마르케스의 배지가. I shall not fail. 상자가 있구나. 대거가 나왔네요. 메이지 대거 플러스 4가 나왔습니다. 좋다. 이걸로 바꿔야겠다. 셀러맨더의 혀보다 좋은데? 방어도 마이너스 2, 메이지인데? 드루이드 된, 진짜 눈물 납니다, 드루이드. 들어가, 들어가. 자, 여기 타락한 신전으로 가겠습니다. 본가드 스켈레톤. 와, 진짜. 이, 보이십니까, 이거? 너무 끔찍하네요. 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다 저한테 오고 있는 것 같은 안 좋은 예감이 드는데요? Right away. What would you have of me? 모여라, 얘들아. 연구 쳐맞아야지. 아하! 화끈, 화끈. 한발 더! 아하! 엄청난 경험치 세례. 야, 화끈. 얘들아. 모여, 다 모여, 얘들아. 넌 가지 마.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싹다 모여. 환상의 연구쇼다.
아싸! 조구상 굉장히 거슬리네요. 아유! 거슬립니다. 시야가... 아! 경험치 올라가는 거 진짜 레전드. 와, 너무 아름다워. 아. 여기 클리어 됐습니다. 상승 동굴로 타락한 우상. 퍼디엄 형제, 거대한 대장간 있는데 지금 조종당하고 있던, 갇혀있던 퍼디엄 형제를 구해줬더니 저를 치료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무료로. 너무 좋고요. 아이템 같은 것도 무료로 감정해주는 건가? 아, 좋네요. 부활도... 부활은 돈 받는다. 지금 가는 길이... 타락한 우상은 뭐 없죠. 뭐 상호작용이 안 되고 상승동굴로 못 가네요. 이 길이 열려있는 걸로 돼있지만 눌러보면 막혀있습니다. 뭐 이벤트를 해야 되나봐요. 내려가는 것밖에 길이 없네요. 여긴 또 어디야? 여긴 또 어디야? 아니, 여기는 이제 불의 거인이 나왔고요. 갑자기 아무 소리도 없이 NPC가 걸어와서 저한테 죽었는데 그 녀석이 배치를 줬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흑곤이 매력이 올라가고요. 저항력이 엄청 올라가네요. 어, 이거 너무 좋다. 이거는 껴야겠는데? 전투 중이래요. 전투 중이 아닌 것 같은데? 롱소드. 오, 화염 저항이 올라가는 셀라멘더에 추가됨. 여기 셀라멘더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 낄 수 있는 녀석이 없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제한이 많은 거죠? 중형방패, 아젠트의 방패, 마법저항 25%의 방어도 3. 낄 수 있는 거 없고요. 이거 엿먹이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검을 하나 주었습니다. 방어자라는 검을 주었고요. 이 맵은 전부 돌았습니다. 보니까 이 녀석을 메이든 일마디아 이 녀석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 맵이 있는 것 같네요. 여기서 이쪽 길로 나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어진 길이 맞나 보네요. 여긴 또 어디야? 자, 이쪽 맵 다 돌았습니다. 어, 길은 들어온데 그리고 이 거대한 대장간으로 가는 길 또 있죠. 그리고 도내 하층 입구, 그리고 여기도 길이 있네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죠. 어, 드워프의 석상이 있다고 합니다. 아, 여기 거기네요. 버섯들 있던데. 아, 게임을 많이 했더니 목이 메네요. 자, 이쪽 길은 이쪽 길은 위쪽이랑 이어져 있네요. 다행히 다 이어져 있습니다. 길이 많아서 굉장히 두려웠는데 잘 다 이어져 있어요. 아, 여긴 이쪽이네요. 그러면은 이곳을 통해서 가는 길은 한 군데 안 갔구나. 움버월크 있는 쪽에서 한 군데를 안 갔었죠. 자, 이쪽 위로 왔습니다. 여기 말고는 이제 진짜 갈 데가 없네요, 이 맵은. 지나오던 그 버섯 있던 데랑 뭐 이제 2층, 3층 올라가던 곳, 그리고 타락한 신전, 거대한 대장간 다 갔으니까 여기만 가면 되죠? 뭐야? 말라본. 조금만 오면 노예들은 죽는다. 뭐 어쩌라고. 엿! 말라본 죽었! 철골렘이라는 게 있네요. 일단 운볼크 먼저. 철골렘 생각보다 별거 없네요. 근데 경험치는 엄청 많이 줍니다. 이렇게 잘도 내 화신을 없앴군. 아, 그러지 마. 아니 무슨 화신이 옷까지 벗어 던지고 가. 말이 안 되잖아. 어, 됐다. 5만 경험치. 말라보네, 로브.
말라본의 배치, 말라본의 분노, 대거, 말라본의 분노라는 전용 마법이 있군요. 최대 80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7레벨 마법이고요. 아군이랑 적을 구분하지 않는데요. 공포의 마법이네요. 레벨업도 셋이나 했어요. 아련실이었구나, 여기가. 일단은 파밍을 다 했습니다. 마법사를 잡아서 그런지 주문서가 엄청 나왔고요. 이거 3개 빼고는 다 배울 수가 있네요. 그리고 씨앗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엘프 요새에 가져가면 딱 되겠죠? 야,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다 봐? 와, 지혜가 올라가고 민첩이 떨어지는 거, 영구적으로. 어떻게 하죠? 자, 검은 피부 아뮬렛. 마비되고 질병에 걸림. 말라본의 로브. 방어도 3m, 마법 저항부터 있고 주문 굴림에. 야, 탐지를 회피한대요. 움벌크의 응시 면역. 여기 움벌크 많죠? 이렇게, 마이너스 5라고요? 아, 너무 높잖아. 전사, 오크 전사 빼면은 제일 높은데? 그리고 마법체, 뭐라고, 뭐였죠? 주문서. 잔뜩 나왔습니다. 뭐다 배우죠? 새로 얻은 주문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우는 과정에서 뭐 실패한 것들도 몇개 있습니다. 일단 7레벨은 카코핀드 소환이랑 집단 투명화가 있고요. 6레벨은 이렇게 텐서 변신 전사화죠. 죽음의 안개, 안개 까는 거고요. 쉐이드 소환, 붕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암기를 해놨습니다. 얻은 게 많네요. 엄청나게 얻었네. 아, 진짜 많은, 맞다. 보석세공사한테 가서 그 악당 쓰러뜨린 거 해줘야겠네요. 마르케스 죽였어, 내가. 평생 기억하겠네. 오, 주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은, 비밀투옥이랑, 뭐, 감시탑, 그리고 여기 들어갈 때 있죠? 이거 세 개만 가면 되네요? 진짜 많이 했습니다, 오늘, 진짜.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너무 많이 해서,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도 무섭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세 가지만 가면 되니까 잘 기억해뒀다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뿅!